안녕하세요. 착한 법상TV의 스타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밥도둑 밑반찬, 진미채볶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알싸한 마늘 두 알은 양념에 들어갈 거니까 아주 짧게 다져서 대접에 담아두고, 고추장 두 스푼, 간장도 두 스푼, 물은 1/2 컵, 헌설탕 하나 넣고 양념이 잘 섞이게 저어주면 돼요. 양념 정말 간단하죠? 진미채는 200g 준비했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썼는데 아이들한테 먹일 건 더 잘게 썰어주세요. 진미채는 물에 불리면 감칠맛이 떨어지니까 그냥 볶아줘야 돼요. 식용유는 넉넉하게 4스푼 정도 둘러주세요. 썰어놓은 진미채 넣어주고, 식용유에 진미채를 볶다 보면 버터 오징어 향이 올라오는데, 그럼 이제 만들어 놓은 양념 전부 넣어주고, 양념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볶아주다 마요네즈 한번 넣어보세요. 진미채가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워져서 어른아이 남녀노소 모두 먹기 좋아요. 그리고 단맛과 윤기를 내주는 올리고당도 조금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깨도 좀 뿌려서 좀 더 볶아주면 다 된 거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면 밥도둑 밑반찬 진미채볶음 완성!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